소방영어 독해 완성 100제 20제 문장 삽입 60전체 66회 그죠? 문장 삽입으로는 16회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이 이렇게 있네 그죠? 근데 뭐가 보입니까? 그죠? 주어진 문장에 그죠? 예를 들어서라고 그럼 이 앞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것이 요 앞에 나오는 문장이 뭐가 되겠다? 예시가 되겠네요. 그죠? 예시가. 집들은 역사적 지역, K-웨스트나 플로리다에 있는 집들은 그죠? 예를 들어서 새로운 것이든 그죠? 리모델링 된 것이든 간에 만들어져야 한다. 나무로. 어떻게? 정통적인 스타일로. 그리고 있다. 단지 아주 적은 소수의 허가되어지는 색깔이 있다. 흰 색깔이 또 허가되는 게몇개안 되네, 그죠? 흰색은 선호되어진다. 변화가 거의 없고, 원래 전통적인 스타일로 내려온다, 그죠? 이렇게 전통적인 스타일로 내려오고, 세계도 뭐다 아주 제한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네요, 그죠? 미국에서 지역적인 스타일, 언어의 지역적인 스타일, 사투리 같은 걸 했네요, 그죠? 항상 뭐 했다? 연관되어져 왔다. 지역적인 스타일, 건물의 지역적 스타일. 그러니까 언어에서 보면은 그죠? 그 독자적인 그 언어하고 그 지역의 그죠? 거주지 집 그죠? 거주지 집하고 연관성이 있다 그죠? 뭐 제주도에 고방이래 가지고 창고 같은 걸 고방이라 부른다 뭐 그런 것 같은 거죠. 중서부의 농장집이나 남부의 대농장 맨션이라든지 케이프코드라는 곳의 오두막 같은 것은 가지고 있다. 그들의 동등한 것을 그들의 언어적 사투리에 이런 다 동등한 것을 가지고 있다. 그죠? 뭐 제주도의 고방 이런 것들 그죠? 기틀집 어느 지역 살고 강원도지 그러니까 그 한강도 잘 모르는 그런 것들 배워드리는 이러한 건물들은 오래될 수도 있고. 진짜일지도 모른다. 혹은 그들은 최근의 재생 복제품, 재생산품일 수도 있지도 모른다. 동등한 것은 그런 가정되어진, 그렇게 개선되어진, 동등한 것은, 말보다는 원래의 악센트보다는, 그죠? 그렇게 되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제임스 커트란 사람이 말하듯이 반쯤 구워진 그 버전, 스칼렛 오헤라 타라라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런 사람의 반쯤 구워진 버전은 그죠? 서 있다, 복제되어져서 셀수 없는 많은 서버, 그죠? 여러분 시외 지역, 그 나누어진 지역, 전국 전역에서 미국 전역의 군데군데에서 교외 지역에서 셀수 없이 많은 교외 지역에서 복제되어져 있다, 그죠? 몇몇 도시와 마을들, 특히 관광이 있다, 뭐다. 중요한 부분, 경제의 중요한 부분의 곳에서는 조닝 코드, 그죠? 지역 법령 같은 것이 많다, 만든다, 그죠? 뭘 만든다? 어느 종류의 인공적인, 그죠? 인위적인 진정성을 의무적으로 만든다. 그럼 나 뭐로부터 거리로부터 그죠? 거리로부터 보면 이러한 집들은 뭐뭐처럼 보인다. 뭐처럼 보인다? 단순한 바다의 선장의 맨션처럼 보인다. 그들이 흉내내었던 그런 곳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부에는 그 종이 그죠? 법령의 코드가 뭐랍니까? 지역주의 그 지역주의 법령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도달하지 미치지 못한다. 그들은 많다. 종종 포함한다. 현대의 전등이라든지 최신의 그죠? 부엌이라든지 목욕탕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서 보았습니까? These 그죠? House 이러한 집들이 나왔어요. 그죠? 그럼 이러한 집들이 앞에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런 집들은 뭐처럼 보인다? 단순한 바다 선장의 맨션처럼 보인다. 그들이 흉내냈다. 과연 이것이 뭐냐를 봐야 됩니다. 그죠? 근데 앞에를 보시면, 3번을 보시면 뭐였습니까? 몇몇 도시와 마을에서는 특히 관광이 중요한, 그죠?
중요한 뭐인 곳에서는, 부분인 곳에서는 경제어휘. 종이 코드가 만든다. 어느 정도 인공적인 진정성, 물리적인 진정성을 어무 이런 집이 안 나왔어요. 그죠? 이런 집. 그 뭐다? 이 집은 결국에는, 그죠? 주집 문장이 오는, 그죠? 이 집이겠죠. 그죠? 역사적 지역, 요러요러한 곳의 역사적 지역에 있는 그 집들은 예를 들어, 새것이든 리모델링 된 것인가 간에 나무로 만들어지는데, 어떤 나무다. 전통적인 스타일. 그리고 거의 허용되어지는 색깔이 없다. 그죠? 페인트에. 그래서 흰색이 선호되어진다. 여기 바로 뭐가 된다? 그렇죠. 요 집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다 감히. 사람이 바로 이러이러한 집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 앞에 또 봅시다. 앞에 가서 요 2번 보면 이 사람이 말한다. 좀 구워진 버전 스칼레타라는 지금 나타나 있다. 복제되어져서 셀수 없는 교회 지역. 미국 전역의 셀수 없는 교회 지역. 이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뭐다? 같은 복제품 같은 것이 만들어졌단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뭡니까? 나눠서 몇몇 도시에서는, 몇몇 마을은, 특히 관광이 중요한 곳에서는, 그죠? 어떻게 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는 지역주의가 있었고, 그것을 말한다. 인공적인 어물을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뭐다? 그렇죠. 요런. 단순한 집, 그죠? 단순하다고 해야 되나? 그죠? 뭐, 별인이 허용되지 않는 집 스타일이 높게 되었다. 이렇게 되니까 4번이 그렇죠? 답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지역적 스타일, 언어의 지역적 스타일은 항상 뭐였다? 연관되어졌다. Be associated with 뭐뭐였다. 지역적이진 스타일, 곳의 건물을. 그리고 부연 설명이 나왔죠, 그죠? 중서부의 농장지, 그죠? 남부 대농장의 맨션. 그리고 뭐 한다? 케이프 코드의 오두막은, 그죠? 이것들은 모두 가지고 있다. 그들의 동등한 것은 어디에? 그들의 언어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집 스타일하고 언어는 동등한 뭔가를 가지고 있다.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연관성이 있다. 이러한 건물들이죠. 이러한 건물들, 아까 말했던 건물들, 기역, 리언, 디귿, 그죠? 어떤 거 말하죠? 요거잖아요. 뭐. 여기. 요 기역, 여기 리언, 여기 디귿. 이러한 건물. 이러한 건물들은, 그죠? 오래되거나 진짜일 수도 있다, 그죠? 혹은 그들은 이러한 건물들은, 뭐 한다? 최근에 복제품일 수도 있다, 그죠? 이러한 동등한 가정되어지는, 그죠? 뭐 하기보다는, 원래의 언어의 악센트라보다는, 요런 만들어졌던, 가정되어졌던, 그러한 동등한 것이 존재한다, 그죠? 이 사람이 말하듯이, 반쯤 구워진 버전보다 스칼렛 오하라타라의 집 스타일이겠네요. 반쯤 구워진 스타일 버전은 서 있다, 복제되어져서 셀수 없는 교회 지역, 그죠? 서브번 지역에, 교회 지역에, 그죠? 지역이라는 게 교회 지역, 그죠? 미국 전역에서 복제되어져 있다, 그죠? 몇몇 도시와 마을, 특히 그곳에서 어떤 곳이다? 관광이 있는 곳이 중요한, 경제의 중요한 곳인 곳에서는, 그죠? 뭐가 있다? 주민권, 지역주의 코드가 있는데, 법령이. 그것은 뭐 한다? 그죠? 그것은 만든다. 어느 종류의 인공적인 진정성을 의무사항으로 만든다. 그죠? 만들어서. 집들은 이런 역사적 지역, K 웨스트나 플로리다에 있는 이런 집들은, 그래서 예시를 들어, 그죠? 예를 들어. 그것이 새 것이든, 그죠? 아니면 리모델링 된것 간에, 그죠? 이게 동사죠. 뭐한다? 만들어져야 한다, 나무로. 어떤 식으로? 전통적인 스타일로. 그리고 허용될 수 있는, 아주 적은 수의 허용될 수 있는 색깔이 있다. 페인트 색깔. 그래서 흰색이 뭐한다? 선호되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네요. 이러한 그림, 이런 집들. 그래서 보면 이런 집들, 이런 집들 뭡니까? 그렇죠? 여기에 나왔던 요 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집들은 보일지도 모른다. 뭐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메이가 뭐랬습니까? 독해할 때, 우리 해석할 때는 뭐뭐 일지도 모른다. 해와체에서는 뭐뭐 해도 된다. 그죠? 이런 식으로 보면 된댔죠. 보일지도 모른다. 단순한 바다의 선장의 멘션일 수도 모른다. 그죠? 명명동이니까 여기서 대세는 그들이 뭐 했던 흉내 내고 있는, 그죠? 선장의 단순한
멘션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부에는 그 종이, 그죠? 그 지역주의, 그 코드가 도달하지 못한다. 그들은 종종 많다. 포함한다. 현대의 조명기구라든지 최신의 부업과 욕실 같은 것이 포함되고 있다.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네요. 그죠? 역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반복이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믿지 마시고 반복, 반복해서 학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